저체온증 동상부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한파.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겨울철 한파,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한파 안전수칙 하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 수축에 의한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야외 활동 시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꼭 착용해 주시고 노약자나 심혈관계 질환자는 각별히 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한파 안전수칙 2. 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꼭 틀어주세요. 연휴나 주말 등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잊지 말고 수도꼭지를 꼭 틀어주세요. 30초당 한 컵을 채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파 안전수칙 3. 한파로 인해 도로가 꽝꽝 얼어붙었을 땐 안전보행, 안전운행만이 답입니다. 결빙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엔 미끄러운 곳을 피하고 특히 스마트폰 이용을 자제하고 전방을 주시해주세요. 운전 시엔 도로 결빙 여부를 살피며 저속으로 안전운행해야 합니다. 한파 안전수칙 4. 겨울철 과음 절대 금지! 추운 날 지나친 음주는 저체온증 사망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음주로 인해 감각이 둔해져 체온 급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한파 시 과음은 절대, 절대 금지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한파, 국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서 필수 행동수칙 반드시 지켜주세요.